유튜브를 업으로 삼은 유튜버들 사이에는 분명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본업은 아니지만 유튜버를 부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 등의 현재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트렌드 중 즉시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아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먹방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 식, 주 중에서 남들의 시선을 잡아끌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는 단연 식입니다. 지난 8월 포브스 코리아는 2022년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100을 발표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그 주제가 대폭 물갈이 되기는 했지만 홍유 ASMR이 5위, 야미보이 6위, 제인 ASMR 7위, 햄지 8위, 203 9위, 시오 ASMR 10위 등 여전히 먹방 유튜버들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22억에서 29억을 벌어들이는 인기 유튜버인데요. 먹는 모습을 보여주든, 먹을 것을 조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든, 식과 관련된 컨텐츠는 여전히 대단한 인기 주제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타언어로 대체할 수 없는 한국어 단어들을 등재했는데 그중 하나가 먹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시작된 이 먹방이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큰 트렌드를 형성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시청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구독자 340만 명의 유명 유튜버가 한명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먹방을 주제로 하는 니코카도 아보카도라는 이 유튜버는 사실상 한국 음식, 즉 한식으로 성공했다, 한식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진 인물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치열한 유튜브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과 팬들의 욕심이 만나 탄생시킨 괴물이기도 한데요. 이 남자를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 영국의 더 선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니코카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당시 26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그는 방송에서 먹방 초기 몸무게가 70kg이었는데 지금은 154kg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2016년인데 그의 채널 첫 작품은 내가 더 이상 채식주의 유튜버가 아닌 이유라는 영상입니다. 아마 그가 이 채널을 운영하기 전 채식주의 유튜버로 활동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 속 그는 적당한 덩치와 꽤나 호감형 외모를 가졌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스마트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채식주의자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리고 2020년 1월 24일에는 아예 자신이 채식주의자였을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자신의 역변 과정을 담은 기록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그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한때 날씬하고 보기 좋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폭식과 온갖 괴이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 괴물만이 남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그의 영상을 보면 왜 그가 익스트림 먹방의 선두주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고열량으로 보이는 온갖 면 종류 음식을 쌓아놓고 먹는 기인에 가까운 모습, 비슷한 덩치를 가진 친구와 패스트푸드 먹방 콜라보를 한다든지 온갖 다양한 음식들을 기이한 모습으로 먹는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체형 역시 6년 전에 보기 좋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한때 70kg이었던 그는 어쩌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위험한 먹방을 선보이는 초고도 비만의 괴물이 되었을까요? 원래 먹방이라는 컨텐츠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시청자의 입속에 군침을 생기게 할 정도로 맛있게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니코카도의 영상은 시청자에게 군침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우겨넣는 수준을 넘어 쑤셔넣는 수준이기 때문에 엽기스러움을 넘어 혐오감을 불러오는데요. 원래 뮤지션을 꿈꾸던 채식주의자 니코카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언젠가 그가 시청한 한국인 유튜버가 쓴 먹방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하고 싶었던 순수한 청년은 자신이 채식주의자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했으나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자 이제 극단적인 먹방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이 먹방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한 곳은 약 2009년 아프리카 TV였는데 당시에는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예쁜 외모의 BJ가 등장해 고칼로리의 배달 음식을 과식하는 모습은 꽤나 매력적이었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MC 태연이라는 방송인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방송을 선보이며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2010년 영화 항해에서 하정우 배우가 김, 핫바, 감자 등을 맛있게 먹어치우는 영상이 큰 관심을 받으며 먹방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구글에서 먹방이라는 검색어가 급증했고 2016년 10월 미국 CNN이 먹방을 함께 식사하는 소셜 이팅으로 소개하면서 먹방의 세계화가 시작됐습니다. 니코카도가 먹방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이 즈음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채널을 개설하고 두 번째로 업로드한 영상에서 바로 먹방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했는데 이후 그의 거의 모든 영상에 이 타이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목도 김치 순두부찌개, 떡볶이, 짜장면, 불닭볶음면 등 한글로 달았죠. 위에서 잠시 인용했던 영국의 더선은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인해 그는 방송 중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먹방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 그가 가장 사랑한 음식은 단연 한국의 라면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영상을 조금씩 살펴보면 그의 체중 증가와 더불어 유독 면 요리가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짜파게티부터 불닭볶음면, 치즈 불닭볶음면, 사막라면, 김치찌개 라면, 카레 불닭볶음면, 간짬뽕까지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모든 종류의 라면으로 먹방을 찍었습니다. 그중 그의 친구 헝그리 패치과 함께한 불닭볶음면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1천만을 넘어섰죠. 그렇다면 이 남성은 왜 이렇게 한국 식품과 먹방에 빠져 무모할 정도로 많이 먹는 것일까요? 결국 돈입니다. 그는 한 영상에서 자신이 펜트하우스에 산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웬만한 재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고작 서른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럭셔리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유튜브에서 벌어들인 수익 덕분인데요. 본격적인 먹방 이후로 그의 조회수는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고 늘어난 조회수는 결국 돈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돈의 맛을 본 그는 더욱더 자극적인 음식에 도전하고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먹고 음식 앞에서 삭발을 하거나 여장을 하거나 살아있는 벌이든 벌집을 통째로 씹어먹는 등 극단의 극단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청자들이 니코카도에게 기대하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보다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하드코어한 먹방을 원했고 그는 그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 더 극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청자들의 니즈는 그를 조금씩 더 괴물로 만들어갔고 급기야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먹방을 하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의 팬들은 이제 제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며 그를 타이르고 있으나 그는 도저히 먹방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내게 그렇게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먹방을 몇 년간 더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의 수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소셜 블레이드에 따르면 그의 한 달 수입은 대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대략 4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여기에 협찬 광고 수익까지 합한다면 정확한 수익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보통 회사원의 연봉을 한 달, 어쩌면 일주일 만에 벌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일을 권장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짓뉴스가 유튜브에서 양산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시 니코카도와 마찬가지로 조회수가 곧 돈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고인으로 만들거나 멀쩡한 식당을 삼육식당으로 만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실수였다고 조회수에 눈이 멀어 그랬다고 사과해도 당한 사람은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늘 조회수의 고민이고 가장 큰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번거롭지만 영상 말미에 참고문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든 다른 유튜버의 영상이든 시청하시다 의심이 되거나 믿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당당히 그 내용의 출처를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구독자의 권리입니다. 오늘 니코카도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더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재미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댓글과 좋아요로 보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